우리 손잡을까요?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고. 아니면은 제가 죽도록 싫었던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죠? 아신다면 많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신다면 많이 모르실 수도 있는 딱 그런 아시안 체어샷입니다. 일단 그 요번에 싱글 산세 그리고 나라는 곡이 발매를 했었는데 평창에 있는 감자꽃 스튜디오라는 데서 작업을 했어요. 그런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약간 음산하면서도 산을 계속 보고 산들 사이에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학교가 딱 있거든요. 그러면서 산을 보다 보니까 나는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야, 저 산에 대해서 한번 글 좀 써보고 싶다 해서 이 가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 뻑큐한 줄 알았잖아. 아이돌이요? 네. 예, 방탄소년단. 불타오르네. 빗땀 눈물 불타오르다고 그러죠? 불타오르네. 이거 바뀝니다. 아니, 탕진잼. 안녕. 너네들은 미국에서 공연하지. 언제쯤 너네를 만날 수 있을지. 고생이 많다, 타국당에. 한 번만 오프닝 세워주면 안 되겠니? 그래도 마음속에는 아직 아이유야. 사랑한다, 아이유. 저 트와이스 좋아합니다. 팬입니다. 우효를 되게 좋아해요. 우효 저희가 음악으로 하고만 하지만 되게 그런 다 소녀 감성 기질이 다 있어가지고 나는 민들레가 너무 좋아. 민들레도 좋고 아마도 우린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평창에 있을 때 우효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계속 막 쫙쫙 막 칭칭 이런 것만 하다가 이제 밤 되면은 우효나 뭐 김경치마 씨의 노래를 많이 들었고요. 민들레 너무너무 좋아해갖고 진짜 무한반복했어요. 우효 씨 진짜. 우리 손잡을까요? 우효 씨네. 우리 손잡을까요?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사랑해요 그대. 썰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제가 83년생이고 형이 82년생인데 그 형은 79년생이었어요. 15년 말에 방송국에서 1등을 했고 1등을 해서 저희 생각에는 야 우리 이제 대단하다 생각을 했는데 대단치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냉정히 얘기하면 어떤 우리의 인생이 변하겠지 했지만 똑같더라고요. 그 나이가 먹은 모습 내가 사는 게 맞는가 이런 거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참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 그래 경연이라도 나가보자 해서 경연도 했었고 결국에 우승했지만 그래도 이게 속지하지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아, 내 살 길을 가겠다 해서 저희도 뭐라고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나이가 다 차있는 상태니까 그러십시오 하고 깔끔히 헤어졌습니다. 그분은 그냥 되게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계셔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찾아서 그냥 저산으로 유유히 떠나버렸습니다. 이거 아니 뭐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시든가요. 갑자기 노래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떤 노래를 해드릴까요? 헤드윅이요. 네. 그거밖에 연습을 안 했으니까. 갑자기 시켜갖고 진짜 알고 보니까 좀 그래도 좀 잘생겼지. 그것 때문에 좀 놀랬지. 영원이는 은근 좀 츤데레 기질이 있어요. 한 번씩 어휴 뭐야 얘 이러다가도 애가 속정이 깊어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툭툭 막 야 먹어 약간 이런 좀 이런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약간 먹고 꺼져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우리 집에 안 그래도 감이 있는데 감동 볼까? 강한 박스 받았는데? 좀 그런 근데 영원이의 그런 부분은 이제 밴드 하면서 알게 됐어요. 남이 형은 마이웨이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뭔가 하나 꽂히면 딱 그것만 딱 봐요. 예를 들어 신발이 하나 딱 꽂혔다 그러면 똑같은 것도 사고 약간 머리 스타일이 한 번 딱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그대로 딱 가고 되게 한결같아서 좀 매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팬들이 또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고. 희남이 형 팬이 되신다면 절대 변치 않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네. 나는 제일 좋았던 선물은 알 것 같아. 뭔데? 페퍼 알지. 아 멤버들이 플스4를 타셨습니다. 앨범이 안 나온다면 소니 사장님을 탓하시는 거예요. 휴대용 선풍기. 한겨울에.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데. 별로였던 건 아니고요. 그냥 선풍기를 주셔서 의도가 뭘까? 이 추운 겨울에 이걸 왜 주셨을까? 혼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뜯어보고. 다음에 공연 때 목걸이하고 기타 치고 넣으면 계속 이러고 있고. 되는 건가요? 이거 진짜 말했으니까 진짜 해야겠다. 어 진짜 해야 되나? 저는 좀 괜찮은 해였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막 상태가 나쁘지 않았어가지고 그러니까 영원이가 좀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이상하게 공연도 많이 해외 나가는 것도 많이 없어졌고 엄청 밴드하다가 회의 감염적 온 적이 있어요. 올해 초에. 그래서 거의 이 용기도 고생하고 희남이 고생하고 이 형은 특히 많이 고생했는데 거의 반년 정도는 한 음악 그만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을 때 적이 있어서 뭐 하고 살지? 이건 이제 뭔가 지친 거 지침이 와가지고 하지만 잘 극복했고요. 그러면서 열심히 뮤비 편집을 했습니다. 이게 한결같을 수는 없고 뭐 내가 힘들 때가 있고 얘가 힘들 때 아마 로테이션이 계속 이렇게 도는데 그때 잡아주지를 않으면은 끝나버릴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평창 같은 경우는 혼자 한 경우도 많았거든요.
밤이 되면 이제 나도 이제 슬슬 회의감이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우효 씨? 네? 우효 씨로 가는 거 아니야? 네. 어, 그치. 그러면서 내가 민들레랑 검정치마를 많이 들으면서 진짜 밤에 혼자 틀어놓고 계속 이러다가 위안을 얻곤 했습니다. 네. 보고 싶습니다. 어, 저희가 이 집을 15년도부터 내자 하고 막 고민했던 것들인데 어느새 18년까지 이제 오게 됐네요. 아, 욕을 해버렸네. 몇 년? 18년. 뭐? 참, 우와. 정말 얘네 열심히 준비했구나, 이런 생각 드지만, 그런 앨범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공들여서 만든 앨범이고요. 지금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한테 되게 좀 힘이 되는 앨범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팀에는 저기 사운드 덕후가 하나 있기 때문에, 한 11시간씩 듣고 그래요, 한 곡을. 선풍기. 선풍기. 아마, 진짜 좋은 앨범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의 느낌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뭔가를 조금씩 끼워넣는 그런 조합하는 그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네. 사운드적으로 그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재밌는 게 나오지 않을까. 지금 방금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나중에는 많은 분들이 더 훨씬 많은 분들이 저희를 알게 되고 저희와 같이 서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된 그런 날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TV10 자주 와주세요. 제가 다른 사람의 음악을 들으면서 느꼈던 그런 위안을 들으시면서 다른 사람 우효씨 아니요? 맞아. 그런 위안을 느끼실 수 있는 앨범을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사랑합니다.